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름이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침마을백 영상을 찍고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은 여름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겨울 버전 아침마을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짠! 요 가방입니다. 울프라는 브랜드의 투웨이 패딩 메신저 백 블랙 컬러입니다. 요즘 데일리로 정말 잘 뜨는 백인데 이름처럼 이렇게 패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면은 요런 느낌으로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줄 길게 요런 식으로 맵니다. 패딩도 패딩인데 유광이라서 너무 튈까 걱정했는데 컬러가 블랙이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면은 이렇게 올록볼록한 패딩이고 반대로 매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유광 가방이라서 투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안감은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지퍼 수납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방 자체가 무겁지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무거운 가방, 심지어 옷도 무거우면 잘못 입어요.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이렇게 편하고 가벼운 가방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 안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인데요. 저는 아이폰 13 핑크 컬러를 씁니다.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이 64기가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12기가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광활한 메모리 공간이 있어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용량이 큰 거를 샀던 이유가 핸드폰으로도 브이로그를 좀 자주 찍고 싶어서 산 이유도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질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 검색을 막 해봤는데, 막 아이튠즈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연결 잭만 꽂아도 바로 이렇게 USB처럼 이동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꽂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동 잭도 새로 사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냥 나가는데 오늘 브이로그 좀 찍어야겠다 싶은 날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저는 캐논 G7X Mark II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카메라 하나로 그냥 이런 영상도 찍고 뷰티 영상도 찍고 브이로그도 찍고 모든 걸다 찍어요. 이 카메라도 쓴지몇 년이 돼서 지금 많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잘 찍히고, 그리고 저는 이 캐논의 좀 약간 뽀얀 이런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이로그 찍을 때이 삼각대도 가지고 나가요. 올란지 MT08 미니 삼각대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일단 좀 가벼운 편이고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려서 찍고 싶을 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삼각대로 변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에 여유만 된다면은 저는 웬만하면 이런 모자를 꼭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미미스 볼캡이에요. 머리를 집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하고 나가서 바람을 맞는다거나 땀이 많이 난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항상 이렇게 모자를 들고 다니는데, 미미스가 좋은 게 제가 이 머리가 상당하거든요.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고 머리 크기와 둘레와 길이가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웬만해서는 맞는 모자, 어울리는 모자 찾기가 힘든데, 얘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깊이도 깊어서 썼을 때좀 자연스럽고, 이 이미스 모자의 진짜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둘레 조절끈이 제 머리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했어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자였으면은 이 끈이 여기 진짜 막 간당간당하게 되어 있을 텐데, 얘는 이렇게 남아서 머리 크긴 큰데 막 그렇게 크진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겨울이라 이런 장갑도 들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헐렌이라는 브랜드의 장갑이에요. 제가 사계절 내내 수족 냉증이 좀 있는 편인데 심지어 손발에 땀도 많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라고 손발에 땀안 나는 거 아니거든요. 손발에 땀이 나면은 그땀 때문에 손발이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땀이 나더라도 장갑을 끼긴 해야 되는데, 약간 두툼하기도 해서 진짜 따뜻해서 얘를 끼고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손에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 따뜻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스마트폰 하라고 양손 엄지와 검지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스마트폰 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에도 가끔가다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좀 약간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되게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 항상 나와서 약간 직역템인데 이 구찌 지갑을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저번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에서 이 지갑이 이 끝부분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지갑을 뭐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수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새로운 지갑을 좀 사보려고 엄청 많이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얘만큼 마음에 드는 지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만큼 동전 수납도 되고 카드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미니 지갑까지 들어있는 이런 제품이 없어요. 이게 유약이 녹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여름에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그 가방을 차에다가 놓고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그 햇빛 받으면 차 안이 엄청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선을 잘해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집은 번호키가 있긴 한데 번호키를 안 쓴 지 수억 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다니고, 키링은 비비안 웨스트 우드인데 이것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나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 빼고 요거 요것만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3세대 에어팟을 쓰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에어팟을 뭐 살지 말지 뭐 고민이다, 나는 생각보다 음악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얘를 사고 나니까 제가 음악을 잘 안 들었던 게 아니고 그동안 에어팟이 없어서 음악을 못 들은 거였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뭐 어디 나갈 때 진짜 필수품이 됐고 정말 잘 샀어요. 이거 케이스는 엘라고의 아이스크림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때문에 에어팟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어팟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냥 케이스는 뭐가 있나 구경해봤어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쫙 봤는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를 이 케이스를 쓰려면은 에어팟을 사야겠구나. 그래서 겸사겸사 에어팟도 사고 얘도 사서 잘 쓰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심심할 때 먹으려고 이거 콜라 레몬 맛 사탕 가지고 다니고요. 얘는 슈가프리예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슈가프리인데도 먹으면은 달더라고요. 뭔가 아스파탐이 들어갔네요. 어쨌든 설탕보다는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우치는 요 핑크팬더 파우치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전에 후라미가 홍콩인가 어디 여행 갔다가 사다 준 파우치인데 얘가 좀 이렇게 복슬복슬하니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약간 더운 느낌이 있어서 가을 겨울에 잘 들고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약간 아까 핸드폰부터 뭐 장갑 뭐 이런 것들이 핑크색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핑크색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파우치에는 그날그날 사용한 제품들, 뭐 쿠션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바비브라운 인텐시브 스킨 세럼 쿠션을 써서 얘를 넣습니다. 얘는 커버력이 완전 높은 제품은 아닌데 좀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라서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 파우더 처리를 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에는 좀 상당히 많은 양이 묻어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면서 수정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피부 표현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줘서 제가 좋아하는 쿠션인데 얘가 사용기한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써야 돼요. 최대한 빨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피 파우더 미니어처 언네임드 티 요거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보통 나갈 때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쿠션보다는 요 파우더를 챙기고 나가는데요. 얘는 안에 나름 이렇게 거울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코 하나, 눈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되는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거울이 있는 파우더라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고, 위에 이렇게 뚜껑으로 따로 돼 있어서 미니어처지만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 그런 파우더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탁 써보고 여기 앞에 모공이 순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더 뭐지? 막 이랬던 제품인데 그 정도로 제품력도 좋아서 제가 약간 이런 부분, 유철이 있는 부분에 약간 유분을 좀 눌러줘야지 요즘 피부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들고 다니면서 유분이 올라왔을 때 약간 이렇게 착착착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 덴티스텍 구강 스프레이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마스크 썼을 때 그 안에서 좀 좋지 않은 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마스크 안에다가도 한두 번 뿌리고 써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쓰기 좀 한
최소 10분 전에는 뿌려놓고 써야지 이게 뿌리자마자 쓰면은 여기 사이로 매운기가 엄청 올라와서 막 눈물 줄줄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마스크도 조금 더 상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손소독 티슈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데요. 저는 액체로 된 손소독제보다는 이런 티슈 타입이 더 좋더라고요. 좀 찝찝하게 남지 않고 더 깔끔한 느낌? 그리고 인공 눈물도 한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룩시땅 아몬드 딜리셔스 핸드크림이에요. 정말 살짝 고소하면서도 조금 달달한 그런 향이 나는데 막 그렇게 막 제 취향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향이 막 크게 거슬리진 않아서 그리고 어차피 그냥 작으니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립밤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밤 4호 모브 밤 산책길이고요. 하나는 리오에스 비건 립 케어 밤 로코코 레드 컬러예요. 두 개 다 살짝 컬러가 들어간 립밤인데 요즘은 뭐 립스틱이나 틴트처럼 이렇게 본격적인 발색이 되는 제품보다 이렇게 립밤이면서 은은하게 컬러가 올라오는 제품이 좋더라고요. 일단 이 페리페라는 굉장히 은은한 모브 컬러의 립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면서 또 생각보다 채도가 너무 낮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못 바르면은 정말 약간 그 파국 립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바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기도 싹 사라지는 느낌? 근데 또 컬러는 예뻐. 여기서 약간만 좀 상큼함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 루오에스 컬러를 바르면 됩니다. 얘는 오히려 너무 레드여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또 얘만 단독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페리페라 립밤 바르고 약간 예쁜데 뭔가 좀 이렇게 혈색이 떨어진다 그럴 때 얘를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주면은 예쁜 컬러가 싹 살아나면서 혈색도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파우치의 마지막 제품은 요 터발로 향수 공병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향수를 좋아하고 자주 뿌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수를 사면은 무조건 이런 공병을 하나씩 꼭 사는데 요즘은 이 트라발로 공병을 꼭 사요. 얘는 이 공병 아래쪽을 보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거든요. 향수 본품에 위에 뚜껑을 살짝 열어서 거기를 딱 껴서 그냥 이렇게 펌핑만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공병으로 향수가 옮겨지는 제품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펌핑만 하면은 여기 딱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여기 들어있는 제품은 바이레도 라튤 립인데 제가 저번에 태국 여행 갈 때 면세에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튤립 향이에요. 그냥 맡았을 때는 정말 그냥 생화향?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뿌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은은하게 머스크함이 살짝씩 올라와서 요즘같이 추운 날에 뿌리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향수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보부상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소개해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의 What's in my bag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뭐 영상 뭐 이런 거 생각해둔 건 있긴 한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그렇게 남겨주신다고 막 100% 찍진 않았잖아요. 그동안? 네, 그렇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